We have no gun in our society, in our country. Our gangsters, they have a blade. 사시미, 스시 셰프가 쓰는 칼을 쓰지. 근데 사실 그게 더 무섭고 익스트림하지. 가까이 가서 서로 눈을 보면서 칼로 푹 쓰시는 거니까. 되게 거리가 더 인티미트해지, 가까워지거든. 총으로 빵 쏘는 것보다 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지. 그 칼의 소리와 칼이 몸을 쓱 베는 소리라든가. 내 배로 사시미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무섭잖아. 그래서? 사시미 칼이나 스웨덴째를 많이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작은 나라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워낙 그 역사의 굴곡이 되게 빠르고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작년에도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는 작년과 올해에도 임피치먼트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격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가 충돌하는 일 자체가 많죠. 그래서 서유럽이나 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에서 나오는 영화가 대강 다를 수밖에 없지. 네. 실제 사회 자체나 사람들의 감정도 익스트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사회 자체가 격렬하고 여러 가지 격동과 극단적인 일들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자극이 강한 영화들을 또 관객들이 되게 쉽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막 토핑이나 소스가 엄청 강력한 것도 멕시칸 푸드에 막 그 막 거기다가 막 한국도 막 그 소스를 더 얹은 듯한 그런 강한 것도 쉽게 쓱 삼켜버리기 때문에. We are very workaholic country. People work too much, and at the same time, we drink too much. So every night, very hardcore drinking and sessions, and yeah, everything is very extreme.